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솔. 네. 얘가 미국에서 누구를 학살하고 왔다고요? 비비랑 큐브. 비비랑 큐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애들을 학살하고 온 것도 아니고 박스카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던 애들을 미국에서 다 학살을 시키고. 그러니까 뭐 네. 100% 뭐 소울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죠. 뭐 내부적인 원인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네. 그리고 이제 차기작들이 이제 너무 안일하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약간 일본 자동차의 동향과도 좀 맞물렸고. 네. 그러니까 그 틈에 아주 딱 잘 들어간.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소울이 미국에서 뭐 연간 10만 대 많이 팔릴 때는 몇 대요? 15만 대 넘게. 15만 대 넘게 팔릴 때.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얘기하시죠. 요 스폰지라고 네. 할게요 그냥. 네. 네. 스폰지가 있는 것까지는 많이 봤는데 이 스폰지에 또 요쪽은 부직포를 한번 이렇게 더 싸놨어요. 여기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라도 하나 더 발라놨단 말이죠. 요 부분이 네. 이게 이제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일까봐 네, 소음이랑 어떤 이 내구성을 주기 위해서 붙여놨죠. 이게 어디에 지금 정확히 닿는 건가요? 이 부분이 네. 요 부분. 아 거기에. 네.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고무 위에 이렇게 또 덧대기도 해요? 저는 되게 이걸 이게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요새, 예, 요즘 현대 기아가 이렇게 예,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무게가 꽤 나가요. 아 맞아요. 무게가 예, 꽤 예. 있어요. 이 스펀지 자체가 네. 가벼운 그런 생각하는 스펀지는 아니에요. 약간 라텍스 같은 느낌 주는. 맞아요. 좀 라텍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있고 없고가 네. 그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두껍고 되게 잘 네. 해놨어요. 네. 그리고 뭐 유로차처럼 격벽 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거 붙이고 안 붙이고는 약간 네. 운전하시면서 오, 좀 소리 이상한데? 라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그럼요. 것이다. 네. 자, 엔진 뭐 딱히 설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보던 1.6 터보 아반떼 스포츠에도 들어가고 이 엔진은 벨로스터랑 코나 1.6 터보 네, 그 두 개야지만 같이 쓰는 것 같네요. 네, 뭐 셀토스 1.6 터보 네. 뭐 이렇게 엔진은 뭐 말 그대로 1.6 감마 엔진 감마 2 GDI 그리고 뒤에 터보 뒤에 들어가 있고 네, 코드명은 G4 네. FJ예요. 네. G4 FJ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 204마력이죠. 네. 204마력. 완전 똑같이 쓰는 엔진은 벨로스터 터보. 네. 예, 그 엔진이랑 같은 엔진입니다. 네. 뭐 특징이라고 하자면 뭐 트윈 스크롤 터보. 그리고 네. 뭐 CVVT 여기 있죠? 네, T. 예, CVVT 기술. 그 직분사. 네. 압축비가 10대 1. 예. 이 감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알려져 있는 특별한 그런 뭐 문제점이나 뭐 그런 이슈들이 없었나요? NA는 있었죠. NA가 있었죠. 엔진 오일 주는 거. 아. 네. 그게 이 감마 엔진이었나요? 이 베이스죠. 네네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감마 2의 네. GDI 터보니까 네. 완전 같진 않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엔진은. 아직까지. 그래도 나온 지 좀 됐잖아요. 팔린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나야 돼요? 예, 좀 더 지나야 돼요. 이거 이 엔진이 들어가서 가장 선빵을 치고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필드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차량들이 사실 코나예요. 코나죠. 네. 벨로스터가 판매량이 적으니까. 그렇죠. 코나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고 심지어 코나 같은 경우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는 게 디젤보다 가솔린이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코나가. 지금 추세요. 디젤에 대한 좀 약간 어떤 환상이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솔린은 가솔린대로 저배기량으로도 이제 터보를 걸어서 네. 출력을 이제 괜찮게 뽑아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원을 보면 코나는 177마력인데 네. 얘는 204마력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토크는 같아요. 그러니까 디튠을 했다는 건데 그냥 그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뭐 약간 터보렉이
아니면 토크밴드가 좀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니 네. 예, 그 리뷰하실 때 한번 네.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한 이틀째 지금 탔는데 그냥 단순 비교로 코나랑만 비교하면은 코나보다 훨씬 차가 좀 경쾌한 느낌이고 잘 나가요. 그렇죠, 마력 차이. 네. 그리고 이거는 보어랑 스트록이 네. 보어가 77mm, 네. 스트록이 85.4예요. 네, 그럼 뭐 좀 특이점이 롱 스트록. 있는 롱 스트록. 예, 스퀘어는 아니고. 스퀘어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4로 나누면은 뭐 보통 애매한 cc가 되니까. 예, 그리고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요즘 볼 수 없는 알루미늄 헤드 커버. 네. 이걸 봤을 때는 뭐 무유는 좀 적겠다라는 생각. 지금 이 엔진들이 다 알루미늄 헤드를 쓰죠? 그렇죠. 이때까지 알루미늄 쓰다가 네. 이제 뭐 신형 나왔잖아요. 네. 그 새로운 엔진은 이제 플라스틱을 쓰는데 근데 요게 딱 기계적으로는 네. 딱 간결하고 네. 정비성도 쉽고 내구성도 괜찮을 거고 내구성은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아래 내려가 볼까요? 네. 예. 고! 자, 아래 내려왔는데 뭐 누유 같은 거 좀 전혀 안 보이고 깨끗해요. 네, 뭐 전혀. 네. 여기 뭐 켄타이 이거 좀 특이하죠. 요새 이제 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얘까지는 그래도 또 켄타입을 쓰네요. 네. 이 위에 오일 쿨러가 작게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엔진이 3 포인트라서 네. 여기서 프레임이 끝나죠. 네. 요즘 이렇게 네모난 프레임 보다가 네네네네네. 보니까 왠지 아 되게 약해 보이고 이런 느낌. 그렇죠. 저희 요즘에 리뷰했던 차를 보면은 다 이제 사각 프레임으로 와서 네. 이렇게 앞으로 쭉 와서 이렇게 잡아줬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오겠죠. 프레임 같이 쓰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프론트 판넬이 플라스틱이에요. 네. 프론트 판넬이 플라스틱이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안 좋은가요? 가볍죠. 가벼워서. 네, 가뜩이나 이제 앞쪽 무게 배분이 안 좋은데 네, 이쪽은 최대한 가볍게 가야죠.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진 않고 네. 저 윗부분은 플라스틱 사이에 철판을 넣어서 네. 네,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플라스틱이라고 다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방 추돌했을 때 네. 네, 그냥 다 부셔져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뭐 특이한 점이라면 미션. 근데 미션도 소개한 적이 있죠. 네. 7단 DCT 미션이고 네. 7단은 현대 다이모스에서 만들어요. 네. 건식이고 듀얼 클러치. 네.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다판 클러치가 두 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클러치 두 개가 이제 각 단수를 건너뛰어서 번갈아 가면서 네. 담당을 해주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 변속 속도가 네. 빨라진다. 이거 뭐 저희 리뷰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 건식 DCT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하드웨어는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네. 이제 할 일은 소프트웨어로 다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또 업데이트하면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금방금방 그렇죠. 빨리빨리 그렇죠. 예. 아마 유럽차 못지않게 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7단인데 네. 이제 8단 습식이 나왔죠. 그렇죠. 예, 습식되면 허용 토크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네. 써질 것 같고 네. 건식보다는 습식, 그러니까 건식을 이 정도로 컨트롤한다면 습식은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좋을 거다.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여러분, 네, 이 건식 DCT, 습식 DCT에 대해서 저희 그 모트라인 테크놀로지 채널에서 이 치프가 좀 또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링크 뜨는 거, 네,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요거, 여기 많이 봤죠? 이거 진공 펌프다. 네, 포터 할 때 네. 좀 작아졌죠? 네. 네, 진공 펌프. 요즘 터보차들은 이렇게 진공 펌프를 추가로 많이 달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진공 펌프가 이제 기계식으로 해서 네. 엔진에 붙었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모터식으로 바꾸는. 차량 자체적으로도 진공이 생성이 되잖아요, 엔진에서. 원래. 근데 터보차는 왜냐면 그 진공이라는 게 네. 서지 탱크에서 이제 엔진에서 계속 빨아당기는 힘을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진공을 만드는데 네. 그 이렇게 악셀링을 하시잖아요. 네. 악셀링을 하면 스로틀 바디가 열렸다가 네. 이렇게 밟았다가 갑자기 딱 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순간 닦이고 네. 여기에는 빨아당기는 힘이 살아있을 때 네. 그때는 엔진 서지 탱크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당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NA차도 항상 진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진공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터보차가 아닌데도 진공 펌프를 달아줬었죠.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게 따지면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NA라고 해도 네. 추가적으로 이런 펌프를 달아주는 거는 굉장히 네. 좋은 거예요. 진공이 계속 살아있게끔. 결국 진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배력이. 네, 배력이 생기니까.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현대차가 원래 인터쿨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이렇게. 네, 얘는 또 옆으로 가 있네요. 네, 이렇게 간. 그리고 BMW처럼 나누어져 있는. 위아래로. 네. 뭐 옆으로 갔을 때도 겹치진 않았는데. 네. 네, 이런 모양.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용량이 작아요. 아, 그럼 여기서 보이네요. 네. 위아래가 되게 요만하네요. 네. 자, 일단 아래쪽에서 보이는 서스펜션은 일단 알루미늄은 없어요. 아, 전부 다 스틸이고. 지금 알루미늄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그래도 저런 차들 있잖아요. 코나. 코나 알루미늄인가요? 코나가 너클이 알루미늄. 아, 너클. 아니, 로암, 로암. 아, 그죠. 얘는데 네. 너클도 스틸. 네. 뭐 맥퍼슨 타입의 너클 스틸이고 네. 그리고 로암도 스틸이고 서브프레임도 스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보니까 여기 형상이 좀 요거 하나 달아줬잖아요. 네. 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온 거를 어차피 언더커버 있었으니까 네. 뭐 요렇게 해서 유도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요게? 네. 자, 뒤로 와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 현대차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네. 막 이렇게 캐니스터가 네. 덩그러니 네. 이건 좀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요 안으로 네. 넣어주고 이렇게 쌓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리고 여기도 다 보이죠 여기 네. 네. 이런 거가 이건 지금 무슨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캐니스터 아 요것도 캐니스터 예, 라인이네요? 예, 캐니스터가 그 네. 휘발유는 유증기라고 그러죠? 네. 예, 이렇게 증발하는 가스가 있잖아요. 네. 얘가 이제 날씨가 뜨겁고 그러면 많이 네. 팽창을 해요. 그럼 기름통 안에서 팽창하는 예. 그 유증기 가스를 예, 그거를 1차로 포집을 해서 네. 예, 있다가 네. 저기 이제 엔진이 워밍업이 끝나면 네. 이제 PCV 밸브라는 네. 솔레노이드 밸브죠? 걔를 네. 그러니까 펄스제요. 따다다다다다. 그 소리를 내면서 엔진으로 들어가죠. 디젤은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션빔이에요. 토션빔 뭐 그냥 전형적인 토션빔이죠? 그럼 토션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션빔을 또 은연중으로 네. 저희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토션빔은 들어가면 나쁘고 이게 들어가면 싸구려고 이게 들어가면 뭐 스포츠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아마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깔려있는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차들이 어떤 식의 서스펜션 구조로 어떤 성능을 내왔는지 어떤 승차감을 만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나름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푸조를 연달아 두 대를 타고 네. 508과 3008 두 대를 연달아 타고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아 솔직히 옛날에 아 뭐 잘 세팅된 토션빔이 멀티링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말을 듣고 SM6를 딱 탔는데 진짜 막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쌍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네. 이 토션빔을 장착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지는 점? 네. 뭐 생각나시는 거? 싸요. 단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 서브 프레임이 없어도 되니까. 그렇죠. 예, 두 번 그렇게 되고. 보통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토션 빔이 예, 이게 롤링에 강해요. 이게 어차피 좌우 얘는 스테빌라이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두 개를 딱 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롤링은 강해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또 여기서 발생하죠. 코너링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이제 뒤에 이런 시스템으로 된 차량을 타시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시는 거는 얼라이먼트예요. 토션 빔은 얼라이먼트가 고정이에요. 네. 예. 보질 않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후방 추돌 시에 네. 예. 이게 생각보다 강해요. 버텨주는 힘이. 예. 봐도 튼튼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후방 추돌 시에 이게 좀 더 강하게 버틴다. 예, 안전성이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안 좋아진 점 아까 뭐 코너링. 네. 그리고 잘못 세팅하면 진짜 최악의 승차감. SM6. 그리고 선회 시에 얘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힘 한계점도 낮은데 네. 그거를 조금만 넘어서면 얘가 이렇게 튕기면서 네. 그냥 바로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는 현상. 예. 근데 요거를 다 이렇게 보시면 이 얘기를 듣고 딱 보시면은 네. 이 차는 밤차용 뒤에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생활용 네. 그냥 속도 많이 안 내고 네. 그냥 실생활에서 짧게 짧게 타고 하는 데는 아주 좋다는 거죠. 또 실내 뒤쪽 공간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아 맞다. 뭐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아, 그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소비자분들이 가장 불만인 게 네. 세팅을 좀 기가 막히게 해줘라. 이번에는 이제 어떤 승차감을 네. 낼지.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네, 기대가 됩니다. 이 차량. 네. 네. 그리고 뭐 토션 빔도 뭐 한번 이렇게 좀 개선을 하나 봐요. 그래서 CTBA. CTBA 그 베뉴 때 나왔던 건데 베뉴. 네,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링크를 추가하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달릴 줄 알았는데 안 달려 있고 토션 빔이라서 전 아닌가? 자, 사장님. 이 서스펜션 지금 이 쇼크의 길이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죠. 네. 우리 앞으로 이것도 어차피 우리 체크하잖아요. 쇼크 길이를 재자고요? 쇼크 길이 잴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갖고 올게요. 네. 자, 길이. 앞으로 딱 정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잴 건지. 끝부터 끝까지 재야죠. 끝이 어디야? 거기. 네.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59cm.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은데. 그렇죠. 무게가 네.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울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박스도 박스인데 좀 높아요. 네.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그걸 풀어내서 이 위에 지금 이 붙는 포인트 자체를 좀 위로 좀 더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렇지는 않은 게 네. 왜냐면 지금 만약에 뭐 이 스타일로 승용차를 만든다고 해도 네. 이게 뭐 천정이 내려오는 거지 네. 밑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높이도 지금 힐하우스 여기서 끝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토션빔 차만이 갖는 특징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오랜만에 토션빔을 봐서 와 길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앞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파슨이고요. 다 쇠요? 다 강. 네. 스틸. 근데 농란대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방청을 네. 잘 한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가 스틸이 아닌 거예요. 얘 이쪽에 이 맥퍼슨 타입 이런 너클 쪽에 네. 녹나는 건 쉽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 쪽은 유난히 항상 녹이 많고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다 재질이 좀 다른가 봐요.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후처리라 그러죠. 네. 이제 표면 가공을 네. 이제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예요. 네. 이렇게 잘 도색을 하고 정확히 표면 이 마감을 해주면은 녹이 네. 안 나는데 네.
이렇게 표면 가공을 대충 하면 네. 나는 거죠. 녹이 나는 거고. 예. 그 앞에는 원피스톤에 네. 그 315 뭐 네, 25T 맨날 보던 네. 네, 벤틸레이티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25T. 네. 그리고 아무튼 사장님 소울을 보셨습니다. 소울. 네. 네. 미국에서 쪽발 새끼들을 다 학살하고 온.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네. 네. 또 어떻게 알아요? 또 갑자기 또 비비나 큐브가 살아나가지고 또 네. 자리를 뺏을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별로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보신 소감 어떠세요? 저요? 네.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코나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뭐 그때 니로 네. 뭐 코나 네. 너무 좀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셀토스도 했나요 혹시? 셀토스요? 저희요? 네. 저희 셀토스 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네. 나중에 뒷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게 소울인가 코난가 셀토스인가 할 정도로 맞습니다. 아무튼 리뷰하기는 되게 네, 재미없는 차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뭐 제가 뭐 운전하면서는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는지 네,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좀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사정들 때문에 저희가 자꾸 리뷰하다가 네, 이리도 세고 저리도 세고 자꾸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소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소울 부스터래요. 이게 소울이에요. 소울 부스터. 소울. 부스터.